이볼브 50 데이 46입니다. 100일의 여정의 마지막 주에 다다랐어요.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끝이 가까워졌어요. 힘내서 이번 주도 즐겁게 운동해봅니다. 자, 마지막 주 첫째 날의 웜업 시작합니다. 바르게 서주세요. 오른팔을 앞으로 크게 돌려줍니다. 다섯 번 돌린 후에 방향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뒤로 다섯 번 돌려줍니다. 왼팔도 똑같이 돌려줄게요.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고요. 팔만 둥글게 돌려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주세요. 다리는 넓은 스쿼트 하듯이 벌려주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두 손을 잡아주세요. 스쿼트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신 후에 옆으로 트위스트 해주시고 반동을 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한 번씩 더 할게요. 다리는 바닥에 고정하시고요. 팔은 벌린 채로 뻗어서 크게 상체를 돌려주세요. 옆구리 부분이 늘어날 때까지만 올려주시고 반대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팔을 뻗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반대 손으로 눌러주세요. 등까지 시원해지게 눌러줍니다. 반대 팔도 똑같이 당겨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넘겨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반대팔 눌러줄게요. 머리를 한쪽으로 툭 떨어뜨리시고요.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목이 시원해질 때까지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고개를 뒤로 보내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쭉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시고요. 깍지 낀 손으로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상체는 세우시고 서서히 눌러줍니다. 고개를 아래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돌려줄게요. 목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I still wanna party with her. 다리는 넓게 벌리시고요. 허리는 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윈드밀 동작을 해줍니다. 손으로 반대 발끝을 터치하면서 상체를 충분히 틀어주세요.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한 다리를 손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팔을 들어서 하늘로 쭉 뻗어봅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발을 옮겨주세요. 팔을 뻗어서 쭉 뻗어주세요. 한 번씩 더 할게요. 일어나 주시고요. 한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손은 위로 쭉 뻗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게요.
We be chilling off the Wednesday, slept until it's Thursday. She don't wanna leave me now, just yet.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상체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손을 무릎에 짚으시고 어깨를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눌러줍니다. 한 번씩 더 할게요.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요. 반동 주신 후에 서서히 일어나 주세요. 선라이즈로 마무리할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서서히 앉아주시고 손은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일어나실 때에는 항상 무릎 관절을 편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을 발로 밀듯이 일어나주세요. 웜업은 마쳤습니다. 이제 본 운동 들어갈게요.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in' if I can't stop. 덤벨 하나를 가슴 앞으로 드시고 팔꿈치는 아래를 향하게 해주세요. 코어에 힘 주시고 덤벨을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숨은 위로 올릴 때 내쉬고요. 덤벨이 수직으로 올라가려면 턱이 아주 살짝 수평으로 뒤로 밀렸다가 팔을 위로 뻗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복근에 힘주는 거 잊지 말고 진행합니다. 덤벨을 앞에 들어주시고요. 할로 동작 할 텐데요. 보기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덤벨을 머리 뒤로 한 바퀴 돌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헷갈리시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어깨 모빌리티에도 도움되는 동작이에요. 할로 한번 하고 나서 무릎 들어서 크런치 해줍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서 가슴 앞에 드시고 좌우로 두 걸음씩 오리걸음 해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다리를 굽혀주시는데요. 무릎에는 힘이 안 들어가게 하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무게를 잡아보세요. 덤벨이 가벼우시면 두 개를 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덤벨을 어깨 양쪽에 올려주세요. 팔꿈치는 아래로 그리고 양손바닥이 마주보게 덤벨을 들어주세요. 가슴을 잘 세우신 채로 스쿼트 내려가시고요. 올라옴과 동시에 그 힘을 이용해서 위로 덤벨을 번쩍 들어줍니다. 사용되지 않는 근육이 없을 만큼 전신운동이 될 거예요. 코어에 힘주시고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만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보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스케이트 하겠습니다. 허리를 말고 하시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코어에 힘 잘 주시고요. 가운데에 디딘 다리에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딱 들어가게 무게를 잡아줍니다. 홈트 하실 때 코어와 엉덩이 허벅지에 힘만 잘 넣어주시면 무릎과 허리 부상 입을 일이 적어지고요. 동작도 가뿐해지는데요. 초기에는 당연히 잘 안 되고요. 몸에 근력이 붙을수록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앞가슴은 잘 펴시고요. 다리를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줍니다. 힙힌지를 살짝 접어주는 거예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접히는 거예요. 팔은 허벅지를 타고 그대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덤벨 로우를 해줍니다. 등으로 들어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천천히 일어나는데요. 등과 엉덩이 후반부를 느끼면서 일어나주세요.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은 스키부츠를 신었을 때처럼 수직에 가깝게 유지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바닥을 짚으시고 다리 하나씩 뒤로 보내서 플랭크를 한 후에 다시 한 발씩 손 뒤로 짚어주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발 뒤꿈치 들면서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벌비 내려가셨을 때는 어깨부터 발목까지 되도록 일직선에 가깝게 해주셔야지 코어부터 하체까지 근육이 제대로 사용됩니다. 다리는 넉넉하게 벌려주시고요. 덤벨은 손바닥을 마주한 채로 잡고서 앞으로 늘어뜨려주세요. 허리를 앞으로 굽히시면 안 돼요. 상체를 잘 세워주시려면 앞가슴을 잘 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스쿼트 내려가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덤벨을 들어줍니다. 지금처럼 손 안쪽을 마주보게 드는 거를 해머컬이라고 불러요. 해머컬 하실 때는 승모근을 고정하시고요. 어깨는 아래로 내린 상태로 팔꿈치도 고정하시고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Faking your life for the IG. If you got my number, don't add me. Cause baby, I'm on hiatus. I'm on hiatus. I'm on hiatus. I'm on hiatus. Baby, don't check for me. Taking time out. 매트 끝에 서시고요. 팔로 걸어서 플랭크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손을 바닥에 짚으실 때는 되도록 허리와 다리를 편 상태로 엉덩이를 느끼면서 내려가 보세요. 그럼 배에도 힘이 더 잘 들어갈 거예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어깨 너비보다 보폭은 조금 넓게 해주시고요. 덤벨은 다리 사이에 두십니다. 다리를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힙힌지를 접어주세요. 힙힌지를 펴주면서 골반 쪽 힘으로 덤벨을 위로 튕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주세요. 팔의 힘으로 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힙힌지를 펴주는 반동으로 덤벨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덤벨이 수평에 가깝게 올라가게 해주시고 팔의 힘은 개입이 안 되게 해주세요. 덤벨이 살짝 무거우면 조금 더 쉽게 되니까 덤벨 두 개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뒤로 런지 내려가셨다가 일어나서 앞으로 프런트 킥 해줍니다. 런지할 때는 앞에 디딘 다리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시는 거고요. 뒤로 보내는 다리는 보조 역할만 합니다. 프론트 킥 하실 때에는 복부에 힘 추가해주세요. 20초 하고 다리 바꿔줍니다. I see no reason why I should ever let you go. Don't wanna wake up if I'm dreaming because you know I can't get enough of this feeling you're giving me. Don't wanna wake up, no, I don't wanna wake up. Don't wanna wake up without you, baby, without.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요. 덤벨은 골반 위에 올려주세요. 두 발은 붙이시고 무릎은 조금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조여주면서 골반을 위로 올려줍니다.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살짝 멈추는 느낌 주시면서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조여주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되도록 엉덩이에 힘 풀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Sometimes I forget to breathe. I'm looking in your eyes. Wish you could see the things I see. I don't wanna wake up if I'm dreaming because you know I can't get enough of this feeling you're giving me. Don't wanna wake up. I don't wanna wake up. Don't wanna wake up without you. Baby, without. 이번에는 기본 브릿지 자세 해주세요. 덤벨 두 개를 들고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둡니다. 골반을 들어서 브릿지 하신 후에 팔을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가슴을 편 상태로 가슴 근육을 느끼면서 위로 프레스 해주시고요. 천천히 내린 후에 골반도 아래로 내려줍니다. 엉덩이를 들었을 때 어깨와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덤벨을 위로 밀어주셔야 가슴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에도 가슴을 잘 펴서 높여주신 상태에서 덤벨 하나를 두 손으로 잘 잡으시고요. 머리 위로 보냈다가 아래로 당겨주면서 한쪽 무릎을 또 당겨줍니다. 덤벨을 앞으로 당기실 때는 팔보다도 가슴 근육에 힘을 주시고요.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다리 들 때에는 복부도 크런치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전신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진행해봅니다. I've been hypnotized by you. All the suffering and pain got me feeling so blue. Cause when it was us, I was never enough. You got me thinking I was messed up. Pushing me down instead of pulling me up. So tell me what I'm supposed to do just to be alright. Girl, you got me thinking I was messed up, yeah.
무릎대고 푸시업한 후에 다운워드 도그로 연결합니다. 푸시업은 여성분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가슴 운동에 아주 좋으니까 천천히 연습해봅니다. 손은 너무 어깨 쪽에 가깝게 두지 마시고 가슴 옆쪽으로 짚으시고요.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45도쯤 대각선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굽혀지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어깨가 안 아파요. 푸시업은 올라올 때 숨을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든 상태로 덤벨 프레스 할게요. 가슴 근육을 잘 느끼려면 가슴을 잘 펴주셔야 해요. 어깨뼈가 뒤에서 가운데로 몰리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가슴에는 숨을 불어넣어서 천정을 향해서 최대한 높게 만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가슴이 잘 펴집니다. 팔꿈치는 45도쯤 아래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덤벨을 위로 밀어줍니다. 가슴에 힘을 주면서 밀어주세요. 덤벨 밀 때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Pushing me down instead of pulling me up. So tell me what I'm supposed to do just to be alright. Girl, you got me thinking I was messed up. Yeah. 플랭크 자세 해주시고요. 천천히 마운틴 클라이머 하겠습니다. 배를 살짝 안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복근에 힘을 넣은 상태로 해주시면 복근의 느낌이 더 강하게 올 거예요. 무릎 올릴 때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으시고요. 상체는 뒤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덤벨 하나를 들고 옆으로 러시안 트위스트 해주시고요. 돌아온 후에 위로 덤벨을 들어줍니다. 덤벨을 위로 들 때에는 상체가 살짝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복근에 힘을 제대로 주도록 하세요. 등 대고 누워주세요. 덤벨을 두 손으로 잘 잡으시고 위로 들어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에 잘 붙여준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내려줍니다. 허리가 뜨는 분들은 얼굴을 들어서 상체를 올리고 진행해주세요. 턱을 당기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얼굴 전면을 천장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목이 안 아파요.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forever?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remember that it's over. Yeah.
일어나 주시고요. 뛰지 않는 전핑제 갈게요. 두 번은 옆으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두 번은 앞으로 시원하게 올려줍니다. 코어에 힘 빼지 마시고요. 견고하게 움직여주세요.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You never lose an argument.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I always knew that this would happen, yeah. You would find a new distraction.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Can we let go of tomorrow, yeah.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를 살짝 굽혀주세요. 하체의 힘을 제대로 준 상태에서 뒤로 한 다리씩 토탭 해주시고요. 팔은 앞에서 모았다가 뒤로 시원하게 뻗어줍니다. 팔을 뻗었을 때 삼두 부분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올려주세요. Can't stop. Yeah, yeah. You never lose an argument.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버킥 하겠습니다. 발을 뒤로 보내서 엉덩이를 차주듯이 씩씩하게 걸어주세요. 팔은 펴주실 때는 가슴을 시원하게 펴면서 어깨뼈가 가운데서 만나는 느낌으로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세요. 이번에는 덤벨 하나를 들고 사이드 런지 할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가실 때마다 덤벨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주면서 숙여줍니다. 엉덩이에 힘을 잘 주시고 내려가셔야 무릎에 무리가 안 와요. Time. I don't wanna waste time. I don't wanna waste time on fake friends. I just wanna get high. I just wanna get high. I just wanna get higher. Sometimes people will try to hold you back from being who you want to. Don't be questioning why. Do whatever feels right. Find your passion and fight. Cause we only got one chance and got one life to live. And it's do or die. Gotta make it count. So lose your worries. Let your problems. Until my whole body burns out, I ain't never gonna slow down. Yeah.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덤벨 하나를 가슴에 붙여서 안은 상태로 스쿼트 내려가 주세요. 그 상태로 홀드 하시고 40초 버텨봅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순간뿐이니까 심장이 뛰고 있네. 아무 생각 안 하게 꽉 끌어서 타이트하게 널 감싸줄래. 상상만 했던 너의 실루엣은 눈앞에 난 느낌대로 가는 거야. Oh no, oh baby. 내가 할게 리듬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서로 위로해. 이불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덤벨 하나를 가슴에 붙여주시고 배에 힘준 상태로 상체를 트위스트 해주세요. 다리는 상체를 틀면서 좌우로 토탭해줍니다. 상체를 옆으로 돌릴 때 숨을 내쉽니다. 내려갈 때 숨 들이마시고요. 손 올릴 때 훅 내쉽니다. 스쿼트 올라오면서 바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서 하시는데요.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팔을 힘있게 들어주세요. 덤벨을 가벼운 걸로 하시는 분들은 반동을 너무 이용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느끼면서 움직여주세요. 덤벨을 다리 앞쪽에 두고 스티프 데드리프트 한 후에 팔을 옆으로 늘어뜨리고 일반 데드리프트 해주세요. 스티프 데드는 무릎부터 아래 정강이는 수직에 가깝게 두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힙 힌지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데요. 다리는 거의 굽히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편 채로 상체를 숙여주세요.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올 거예요. 일반 데드리프트는 상체가 조금 더 세워지고 무릎이 조금 더 굽혀지지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데드리프트 동작들에서는 무게를 들어 올릴 때는 팔로 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발로 바닥을 밀면서 그대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팔은 거의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등과 하체 힘으로 들어주세요. 둘 다 올라올 때 숨을 내쉬고요. 힙 힌지를 접을 때 집중해주세요. 이번에는 덤벨 스윙할게요. 다리 사이로 하는 게 아니라 몸 옆으로 덤벨을 보내준 후에 앞으로 보내면서 스윙해줄게요. 허리를 말면 절대 안 되고요. 배에 힘을 잘 주시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보냈다가 골반을 튕기듯이 앞으로 밀면서 덤벨 든 손이 앞으로 뻗어지는 거예요. 골반의 힘으로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덤벨이 앞으로 왔을 때는 골반이 살짝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가 힘있게 조여집니다. 허리를 펴시고 상체를 숙이면서 덤벨 하나를 반대 발끝에 가져갔다가 들어 올려서 이번에는 어깨 위로 쭉 뻗어서 올려줍니다. 무게를 들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하실 때에는 코어의 힘을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무게를 들 때에는 늘 하체의 힘을 이용하시고 동작 중에는 늘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려 하면은 동작 하나를 다 마치고 나서 긴장을 푸셔야 돼요. 동작 중간에 힘을 푸시면 그게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This is my kind of thing, so what you say? There's no tomorrow, it's too far away.
반대쪽 진행할게요. 덤벨로 한쪽씩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유난히 잘 안 되는 쪽이 있어요. 평소 생활할 때 더 자주 힘을 주고 사용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덤벨 운동이 균형을 맞춰주기 아주 좋아요. 우선 항상 약한 쪽 팔이나 다리를 우선으로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약한 쪽이 수행할 수 있는 개수나 힘만큼을 기억했다가 강한 쪽 방향도 똑같은 양까지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10개를 했으면은 오른손이 비록 15개 할 힘이 남아있더라도 10개까지만 해주시고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양쪽이 균형있게 발달합니다. 이번에는 슬로우 스쿼트 벌피하고 덤벨을 앞으로 들어주는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덤벨을 잡은 채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다리를 뒤로 뻗어서 플랭크 자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발을 손 양옆으로 넓게 보낸 후에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덤벨을 앞으로 들어줍니다. 덤벨 앞으로 들어줄 때 덤벨 5kg 이상 들고 하시는 분들은 배에 힘 잘 주셔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덤벨 하나를 들고 위로 손을 쭉 뻗어주세요. 다리는 한 발씩 뒤로 차줍니다. 들어줄 때 숨 훅 내쉬고요. 디디고 있는 다리는 살짝 굽혀주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무게를 잘 잡아주세요. 가벼운 덤벨로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Oh how it burns. We barely started on every turn. Keep moving further and all of my broken bones mend with your love. We never learn. We just keep going. Dumbbell 두 개를 어깨에 잘 붙여주시고요. 사이드 런지 좌우로 내려갈게요. 발 떼실 때는 코어에 힘주시고 내려가시고요. 엉덩이 바깥쪽까지 자극을 느낀 후에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면서 올라와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가셨을 때는 무릎에 무게를 두시지 마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다리 넉넉히 벌리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편하게 서주세요. 덤벨 든 손은 아래로 늘어뜨리는데요. 가슴은 펴고 계셔야 됩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엔 덤벨 컬을 해줍니다.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하시고 덤벨을 들 때 몸에 반동을 주지 않으면서 들도록 합니다.
덤벨 하나를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리버스 런지 내려갈게요. 런지는 마치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발 하나를 앞으로 디디면서 발로 바닥을 쭉 밀면서 몸 일으키듯이 하시면 됩니다. 앞에 디딘 다리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하시면 균형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덤벨을 붙여서 들고 해주세요. You are my world in every place. It's the things that you do. And it's the smile on your face. And as time goes by, I know I'm in a better place. I'm in a better place. Without your love, I am out of place. And without you, 덤벨 잡은 채로 바닥을 짚고서 플랭크 자세처럼 해주세요. 팔꿈치를 위로 당기면서 등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덤벨을 4번 들어준 후에 슬로우 마운틴 클라이머를 10번 해줍니다. 균형을 잡는 동안에도 근육이 발달하니까요. 자세가 흔들리면 보폭을 조금 넓게 해주시고 코어에 힘을 더 넣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 복근이 피로해질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쯤 땀이 많이 흐를 텐데요. 힘내주세요. 등을 대고 무릎 세우고 누워주세요. 어깨는 내리고 가슴은 활짝 열어서 고정해줍니다. 덤벨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보냈다가 팔꿈치 위쪽 팔을 이용해서 아래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내려주세요. 이건 팔 운동이 아니라 가슴 운동입니다. 덤벨을 당길 때 가슴 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덤벨 당길 때 발은 바닥을 눌러주면서 골반을 위로 쭉 올리면서 브릿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덤벨을 위로 보낼 때 숨 깊이 들이쉬고요. 당기면서 브릿지 올라갈 때 훅 내쉬면서 근육에 힘주세요. 그대로 누워서 덤벨 하나를 위로 들어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들어줍니다. 턱만 당기면 어깨가 아플 거예요. 얼굴 전면을 천천히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어깨에 무리가 덜 갑니다. 다리를 들어서 아래 위로 교차시켜주세요. 다리를 아래로 내려줄수록 아랫배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등과 허리는 되도록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진행해주세요. 일어나주세요. 가슴에 숨을 불어넣어서 앞가슴을 드는 느낌으로 활짝 펴주세요. 허리도 편 채로 코어에 힘주면서 데드리프트 내려갑니다. 올라온 후에는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게 접어주면서 덤벨을 위로 쑥 끌어당겨줍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풀하이가 익숙하신 분들은 한 번에 강하게 올리면서 발끝으로 서주셔도 좋아요.
that complicated. Right now I only got one thing on my mind. No need to say a word, I see it clear, wanna have some fun.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신 동작인데요. 트러스트 할게요. 꽤 무거운 무게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양쪽 어깨에 덤벨을 안전하게 올려주시고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바로 덤벨을 올려서 프레스해주는 동작으로 연결합니다. 내려갈 때는 컨트롤하면서 서서히 내려가시고요. 올라올 때는 하체 힘으로 파워풀하게 올라오면서 팔을 위로 쭉 보내주세요. Come on girl. Smiling at you. Don't even try to keep your feet on the ground. Yeah. So get your tickets, baby. Oh. Jump on the roller coaster, spinning round. Oh, oh, oh. No need to say a wo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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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see it clear. You wanna have some fun. Oh, oh. I'm gonna rock your world. Just let me do it now. 자, 이제 덤벨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덤벨을 들어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무게중심을 주시고요. 다리를 살짝 굽혀줍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굽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굽는 거예요. 팔끝에 힘 빼시고요. 등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양팔을 벌려줍니다.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지듯이 하면은 날개뼈가 자동으로 뒤로 가듯이 하면서 등이 쓰여집니다. 엉덩이는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힘 주시고요. 발만 가볍게 뒤를 터치하고 돌아와 주세요. Find it hard to reach you. You never say what's on your mind, yeah. I'm going crazy all over you. Just for a second, can you try? Every time you've been calling, saying this is what I want. Then you ghost for a week and leave me hanging all alone. Push me back, pull me in, and the other way around. Pull me in. 펀치 하이니 할게요. 상체는 세우시고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겨 올리면서 반대 팔은 앞으로 뻗어서 펀치해 줍니다. 무릎 올릴 때 숨 훅 내쉬면서 견고하게 움직여 봅니다. 뒤로 토탭하는 자세 다시 잡아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고정해주시고 다리는 뒤로 토탭하면서 손은 앞에서 모았다가 뒤로 쭉 뻗어주세요. 팔을 뒤로 올렸을 때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손바닥이 살짝 바깥으로 보게 틀어주시면은 삼두 부분이 더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Can't find a time where I can tell ya what I feel now. Been biting my tongue for a while. The words just wanna come out. I'm too afraid to be rejected. It's so expected. I feel like I'm out of my mind, but I know I can't deny you. 마지막 동작입니다. 선라이즈 할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위로 팔을 양옆으로 둥글게 올리시고요. 발끝으로 서줬다가 숨을 깊게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리를 굽힐 때는 늘 무릎에는 힘 빼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 주면서 내려오세요.
아니죠? 오늘의 보너스 라운드는 스쿼트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오늘도 참 잘하셨어요. 이제 쉬운 것만 남았죠? 물 드시고 오세요. 쿨다운 들어갑니다. 일출이 일어나는 하늘을 보면서 쿨다운 해볼게요. 편하게 등대고 누워주세요. I'm looking out from my window. Sun's coming up like the day before. 두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두 팔로 감싸 안아줍니다. 잠시 몸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등을 말면서 무릎을 안아주세요. You don't have to wake up yet. 무릎은 손으로 잡은 채로 등을 흔들흔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바닥에 닿는 부위가 마사지 되는 느낌이 들게 둥글둥글 움직여줍니다. Even 이번에는 무릎을 한쪽씩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반대 발은 바닥에 가깝게 쭉 늘려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당겨주세요. Shut the lights, go infrared. We can spend all day in bed. 한쪽 무릎 위에 반대 발을 올린 채로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억지로 당기지는 마시고요.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만 당기시면 돼요. 이번에는 반대 무릎 당겨줄게요. 골고루 시원해지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당겨보세요. 올린 다리 무릎을 뒤로 밀어주셔도 시원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무릎 하나를 세우시고 반대 손으로 옆으로 당겨줍니다. 나머지 손은 바닥에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당겨줄게요. 골반부터 등과 허리까지 시원해지게 늘려줍니다. 하시고요. 그대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은 벌려주시고 발은 붙이신 다음에 바닥에 내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힘 빼고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자, 팔과 다리를 벌려서 쭉 펴주세요. 시원하게 기지개를 펴줍니다. 몸을 가운데로 모았다가 한 번 더 기지개를 시원하게 펴주세요.
배를 대고 엎드려 주세요. So this is 27. It doesn't matter what I've been through. 발을 들어서 반대편 다리 너머의 바닥으로 넘겨 줍니다. I'm not emotionally sound since I left you. And no, I don't like to be the 이번에는 반대 다리를 쭉 넘겨 줄게요. I won't be surprised if I'm the last one now. But I had you where I wanted you. Never had to ask. 엎드린 채로 코브라 자세로 올라갈게요. 억지로 허리를 꺾지 마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팔을 펴주세요. 그러면 어깨와 목이 저절로 펴집니다. 이번에는 차일드 포즈 해줄 텐데요. 엉덩이를 뒤로 낮추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시원하게 등을 늘려줍니다. 잠시 머물게요. 다시 코브라 자세로 서서히 옮겨주세요. 다시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발 쪽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차일드 포즈 해줍니다. 한 번씩 더 할게요. 등을 쭉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Set the world on fire. 엉덩이는 살짝 든 채로 한 팔을 반대쪽 겨드랑이 아래로 쭉 보내주세요. 어깨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무게를 툭 얹듯이 편하게 늘려줍니다. 반대쪽 갈게요. 무릎을 펴고 골반을 위로 올려서 다운워드 독 자세 해주세요. 발 뒤꿈치를 한쪽씩 바닥으로 당겨주면서 다리 뒤편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요. 테이블탑 자세 해주세요. 캣앤카우 동작 할게요. 등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엉덩이와 머리는 아래로 내려주면서 쭉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허리를 내려주시고요. 엉덩이와 머리가 하늘로 향하게 해줍니다. 한 번씩 더 할게요. 등을 쭉 늘려주시고요. 다시 허리를 아래로 쭉 밀어줍니다. 테이블탑 자세한 상태로 한 팔씩 들어서 하늘로 뻗어주세요. 많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시원해지는 정도로만 팔을 열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이번에는 책상 다리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는 잘 펴시고요. 되도록 엉덩이 앞쪽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그 자세로 머리를 좌우로 무겁게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앞으로 반원을 그리며 좌우로 움직이면서 목을 풀어줍니다. 두 손은 편안하게 몸 옆에 두시고요. 옆구리를 늘려줄게요. 손끝이 멀리 벽에 닿는다 생각하시고 쭉 보내주세요. 반대편도 시원하게 뻗어줍니다. 애써 맘 졸여
하늘만 보면서 언제쯤 알게 될까. 한 팔을 펴시고 가슴 쪽으로 보내서 반대팔로 눌러주세요. 한참을 멍하니 보다 보니 살짝 어두워. 반대팔도 똑같이 시원하게 당겨줍니다. 가슴 앞에서 손을 깍지 끼시고요. 쭉 뻗었다가 위를 향해서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힘을 탁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쭉 뻗었다가 한 번에 힘을 탁 풀어주세요. 등 뒤에서 손을 깍지 끼시고요. 상체는 앞으로 숙이면서 가슴을 펴줍니다. 이번에는 손을 등 뒤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뒤로 기대주세요. 고개도 뒤로 편안하게 늘어뜨립니다. 한 발을 반대 다리에 올리시고요. 그 상태로 허리를 편 채로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허리를 편 채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 거기서 머뭅니다. 이번에는 등을 말면서 앞으로 두 손을 최대한 멀리 보내봅니다. 상체 일으켜주시고요. 발 바꿔주시고요. 자, 허리 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자세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번에는 등을 말면서 앞으로 쭉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상체 일으켜 주시고요. 팔을 돌리면서 어깨를 살짝 풀어줄게요. 뒤로 돌렸다가 이번에는 앞으로도 돌려주세요. 팔꿈치 접고 손 모아서 좌우로도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검도를 즐겨서 하는데요. 지난 7, 8년 동안 검도를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곳저곳 통증도 있었고요. 부상도 입고 했었어요. 통증에 겁도 났지만은 하나씩 천천히 고쳐가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덤벨 운동하면서도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도 시행착오도 또 생길 거고요. 이런저런 조언과 정보들을 접하면서 갸우뚱한 순간들도 생길 거고요. 그러다가 또 방법을 찾았다 기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칠 점이 보이고요. 그러길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성장을 한다는 거는 이런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운동을 쭉 해나가면서 꼭 빅시스 운동이 아니더라도 늘 발전하는 자세를 가지시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시길 바래요. 실패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걸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